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학생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종우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 우리 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압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준엄히 심판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의 첫 번째 주역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학생의 삶은 힘들고 불안합니다. 꿈을 위해,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우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에 떨어야 합니다. 고향을 떠난 우리는 사단장의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최상병의 억울함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된 의정 갈등 속 비난과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 역시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윤석열 정권은 책임지고 해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손으로 이 얽혀매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독립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역사 속 변화와 혁신은 20대 청년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또한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 김종우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조연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청주시 청원구 대학생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서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지방선거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선캠프 충북본부 조직팀장과 20대 대선 충청북도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충청권의 대학생 당원들께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비당원 대학생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고 꾸준히 교류하며 캠퍼스 이슈 또한 함께 주도했습니다. 제가 20대에 경험한 원숙함을 바탕으로 이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멋진 주연이 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은 승리와 별개로 제게 아쉬움이 크게 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각 지역 대학생위원회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구상하던 중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충격적인 탈당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만류해보고자 했으나 제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만큼이나 위원장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대학생위원회 동지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묵묵히, 더 헌신적으로 대학생위원회를 지켰습니다. 실무진을 다독여 인적 공백과 시스템을 수습하고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와 소통하며 지역 대학생위원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보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차기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사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막중한 임무의 주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온전히 구성된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당원 앞에 사심없이 바로 선 위원장을 반드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17개 시도당이 하나로 통합되고 단결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종우와 함께해 주십시오. 꿈꿔오던 것, 그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멋진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저 김종우는 최고의 조연으로서 여러분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